자율주행을 걸어볼게요. 어, 자율주행이에요? 네, 지금 자율주행이에요. 우와, 빠르네요. 우와. 자, 우리가 가능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뛰어도 이거 입을 것 같은데. 어? 나 이 자율주행 다 이길 수 있어. 저는 만일의 위험함을 대비해서 비상정지 스위치에만 손을 올리고 주행을 하도록 할게요. 뭐라고? 오! 네. 멈췄어. 지금도 제가 정지하지 않았고. 어, 멈췄, 왜 멈췄네. 지금은 횡단보도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라고 인식을 해서 멈췄고요. 우와. 그리고 현재 이런 주변 차량 정보가 있기 때문에 주행을 멈췄고,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선은 잠깐 방금 같이 코너링을 할 때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다시 인식된 차선을 기반으로 가운데를 인식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죠. 차량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전하는 경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때요? 승차감이 어때요? 제가 운전하는 거랑 다르지 않죠? 네. 굉장히 머리가 조금 현서가 뭐? 얘도 목소리 현서같잖아. 이런 교차로 구간에서도 안전한지 판단을 하고 안전하다는 판단이 되면 다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가는 길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어, 지금은 어떤 목적지를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어, 아까 현대대회 보면 네. 어,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어, 뒤에 차량이 오기 때문에 속도를 좀 줄였다가 네, 차, 아, 지금은 대박 엄청 느린데 어떡해. 채팅이랑 성민이 엄청 뻘쭘하겠다. 뒤에 보고 있어. 네, 아까 현대 대회 때 영상을 보면 네. 그 공사 구간 같은 게 나왔을 때 돌아가는 경로를 생성해서 우회해서 가는 걸 보셨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목적지를 중간에 변경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가 어, 이 오픈카이스트를 대비해서 정해진 경로를 지금 완성을 해놨고요. 사실 지금도 정확하게는 정해진 경로는 옆에 차선인데요. 지금 새로운 경로를 생성해서 1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여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사람이 인식되는 거 보이세요? 네. 우리 멀리 있는 사람을 인식하는 거. 모르겠지, 지금 주변에. 네. 야, 우리 지금 밀레니엄 다 인식하거든요. 도로 표지판이요? 네. 그 사실 이거는 인공지능을 그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어,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에 어떤 데이터셋에 있는 정보들을 그 것들을 인식을 하는데 뭐 저기 보면 저 30은 지금 인식하지 않나요? 못 하고 있나요? 못 하고 있어요. 뭐야? 왜요?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에 그런 성능을 좀 개선을 인식했어요. 보라색은 아니야. 30.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차선 변경은 방금은 제가 어, 이 친구가 어떤 차선 변경을 하겠다는 신호를 줬어요. 왜냐하면 앞에 어떤 막혀있는 정보도 없고 운전자의 기호에 따라서도 이렇게 차선 변경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어떤 경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제어, 지금 차량이 움직이는 거는 모두 자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화하기 좀 힘들었겠어요. 네? 최적화기가 좀 힘들었어요. 최적화요? 어, 무게의 냄새가 풀풀 나는데? 나 <남. 웃음> 친구는 나중에 학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할 수 엔트리로. 아, 정말 엔트리로. 어때요, 친구?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죠? 네. 너 말고. 그 친구가 너무 타고 싶어 해서 마음이 계속 걸렸어요. 아까 다른 친구 탔으면 좋았는데
뭐라고? 내 이름 나왔다고 지금? 이 형이 잘 먹으잖아. 야, 내가 이 최종원이 잘 먹은 거야. 오늘 이게 열심히 이제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 진짜 마음이 뭐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근데 이게 인생의 텔레포인트 너무 좋아요. 이게 뭐야? 없었어요. 재밌긴 한데. 이거 내가 엔트리도 못하는데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못해. 근데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야. 배우면 가능하다. 나는 제가 제대로 못 읽어. 야, 난 읽을 수 있거든? 왜 읽어? 읽어. 아니, 너무. Next color. 뭐야, next color가 next가 최대? 최대? 최대야 돼. 색깔. 네가 개민규 같아 보이긴 처음이야. 어떡해. 여러분, 사실 이 앞에 있는 언덕길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이걸 시연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코스 중에 하나였어요. 왜요? 왜냐하면 옆에 여기 좀 다른 도로 페인트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차선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고요. 그러면은 이거 차선, 만약에 페인트 색깔이 다르거나 페인트 그런 게 다르면은 거기서는 네네. 주행을 못해요? 아니죠. 주행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이런 맵을 이용하고 한다거나, 여기 보면 맵 보이시죠? 여기. 네. 맵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좀 더 이런 GPS를 이용한 다른 합법에 그 주의를 해서, 항법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저런 부분에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곤 했어요. 타봤을 때 승차감은 어때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이거 네. 만들 때 돈 얼마 들었는지 여쭤봐도 돼요? 돈이요? 저도 돈을 일일이 세면서 만들진 않았지만 앞에 달려있는 거리 센서 같은 경우는 약 1,000만 원 정도 하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여기 있는 PC가 사실 되게 비싸요. 여기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랑 트럭이랑 가가서 그랜 곳에 나오면 네. 그 누가 더 많이 내야 돼요? 네, 뭐라고요? 이거랑 뭐요? 이거랑 트럭이랑 가갔을 때 어느 쪽이 좀 손해가 큰 걸까요? 트럭이요? 네. 왜 갑자기 트럭이 좋으세요? 이게 더 손해가 커지. 이게 작잖아. 생각을 해라. 야, 오토바이랑 트럭이랑 가가면 트럭이 손해가 크냐, 오토바이가 손해가 크냐. 아, 큰 트럭을 말씀하세요. 비싸잖아. 어쩌라고 비싼 거가 있는 거지. 이런 교차로 같은 구간도 속도를 우선은 일단 줄이고, 안전 우리가 가는 경로상에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후에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시연은 여기 이렇게 N1이 전자카 건물로, 저희 건물에서 되게 먼 건물이거든요. 내일까지 오늘 시연을 준비를 했었고, 또한 어떤 저희가 이 코스는 사실 어떤 VIP들이 왔을 때 이 앞에 있는 식당이 이제 VIP들이 자주 식사하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다 단식하네. 지금도 제가 브레이크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 네, 확실히 느리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뒤에 차 빨리 지나가라고. 야, 아저씨가 누나 쳐다봐요. 아, 이거 뒤에 타면 안 되는데, 이거. 누나 쳐다봐. 아, 앞으로 가야겠다. 지금 전혀 제가 조작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바이어 가야지. 못 볼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다른 차들이 저희 차를 못 기다려주고 이렇게 지나가요. 차가 느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야, 정말 의지 안 돼. 야, 터득이다. 야, 버스 오세요. 재밌다. 버스 오세요. 괜찮아. 여기서도 제가 전혀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나. 안전한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주행을 하죠. 네.
불렀지. 그래, 서피스 불렀어. 와, 신기하다. 서피스 불렀어? 아, 나 서피스 어? 안 서피스 안 부른 거 같은데? 어, 멈추네. 지금 앞에 차가 막혀있으니까 레인 체인지를 해볼게요. 네. 제가 전혀 조작하지 않았는데. 차선 변경. 차선 변경. 차선 변경. 와, 야, 이거. 야, 최고인데. 잠깐만. 그리고 원래 차선으로 한번 복귀를 해볼게요. 예. 아 근데 아 제 차가 맞네. 그냥 있고. 쭉 갈게요. 네. 여기를 못 가고. 아 영상 안 눌렀지? 아 눌렀어. 눌렀어? 네. 주연 영상은 제가 못 찍고. 아 이거 주연 영상 찍었어야 돼. 혹시 지금 계속 찍고 있어요? 네. 동영상이요? 네, 동영상. 혹시 동영상 이따가 저한테 보내줄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아, 노컷이에요? 아, 조금 끊어요. 아, 딱딱 나오지. 지금부터 노컷 하죠. 30 슬로우. 어, 잠시만요. 저 차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오늘 도로 환경이 너무 복잡해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제가. 지나가고 렌치인지 할까? 바로 살때 되나? 오, 제 차단이 엄청 좋다. 횡단보도 있어가지고. 자,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차선 변경할 때 이렇게 멈추고 변경하는 거. 이번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대회 때랑 보면 바로 그냥 변경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을 좀 그 걱정했어요. 막 뒤에 차량들이 막 오고 하는 상황.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대 대회 차량이랑 다르게 뒤를 인식하는 센서가 아직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개입을 한 번도 안 했죠? 네. 형, 이거 왜 안 찍었어? 너무 잘 되는데. 고프로 한 개 더 하자. 원래 시연은 저 뒤에까지인데 좀 짧게 여기서 끊어도 될까요? 예, 예. 돈이 남자 먼저 타번이 어땠습니까? 아, 잠깐만요. 네네네. 우선은 이런 거를 눈빛을 자꾸 펴는데. 완전 자율주행이었잖아요. 제가 뭐 개입한 게 하나도 없고 이러고 거의 갔는데.
가보시는데 어땠어요? 처음 타보는데 일단 저희가 이거를 실험하시는 건 왜 처음 타본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아, 네. 첫 승객. 네.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도 자유주행 자동차를 처음 보고 처음 타보니까 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신기했던 점, 인상 깊었던 점이 혹시 있어요? 가장 신기했던 점 일단 앞에 아까 자전거가 지나가는 상황도 있었고 그 우회전을 하거나 그럴 때 그 하거나 차선을 바꿀 때도 네.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 바로 인식을 하는 게 네. 정말 신기했어요. 차선 보나요? 네. 오늘 해보니까 네. 소감이 어때요? 저 전에 해보니까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해가지고 네, 네. 진짜 나중에 꼭 연구하고 네. 싶어요. 같이 연구를 해요. 오늘 혹시 한 것 중에 어떤 점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 차선 같은 거를 그냥 다 동일하게 장애인이랑 똑같이 인식할 줄 알았는데 저기 모니터 보니까 네, 네. 차는 차로 인식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네, 네. 차선도 또 따로 가고 인도도 이렇게 선을 두 개로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게 인식한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보기에는 인식이 잘 되는데 그걸 바로 갖다 쓰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차선이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갑자기 차선이 확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 공부 열심히 해. 아, 또 오면서.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해. 아, 네. 동기부여가 됐으면 괜찮습니다. 네, 혹시 오늘 자율주행을 이제 처음 타보셨잖아요. 네, 세계 최초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세요. 부러워. 네. 오늘 마찬가지로 타보셨던 타보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대륙이나. 아, 대륙구나. 네. 사실 네. 요즘 4차 산업 혁명그래서 네. 이렇게 핫한 분야, 여러 분야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네, 네. 사실 미래의 먹거리이기도 하고 네, 네. 앞으로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 이끌어갈 분야이기도 하고 평상시 정말 관심을 또 가졌던 분야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네, 네. 왜냐면은 일단 아이들의 교육이 있어서 네, 네. 지금과 같은 교육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교육을 느껴보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네, 네. 한번 타보는 것만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일단 여기 왔었고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네. 사람이 아닌 네. 기계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자율주행해서 간다는 게 가장 네. 네, 아 이게 네. 되는구나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네, 네. 네. 2박 3일 동안 밤을새서 네. 준비하십니다. 아, 네. 네, 저희는 어쨌든 네,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직 아까도 뭐 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판단하는 부분, 내가 차선을 변경할 것인가는 저희가 한 부분도 있어요. 다시 복귀를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돌아오는 거는 피하는 거는 이제 가능한 부분. 네. 사실 차량이 계속 직진하고 싶을 수도 있고 2차선으로 복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완벽하게 판단까지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로를 생성하고 인식하고 그거를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까지 하시고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갔다는 데 의미를 있는 거고 네. 거기에서 하는 거는 보안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충분히 전문하지 않고 혹시 오늘 논쟁인데요. 오늘 제가 개입을 아예 안 하고 들이 보셨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손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평상시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여쭤볼까요? 자율주행 차량을 평상시에 들어보거나 아니면 본 적이 있어요? 가끔씩 TV를 볼 때 광고에서 네네. 가끔씩 네. 사물을 직접 보는 기계가 자동으로 네네.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와서 직접 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신기했어요? 근데 뭐
저기에 카메라로 인식하는 영상도 있고. 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계들이 자동차를 네.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미래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율주행을 할 때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운전을 이제 친구가 안 해도 되잖아요. 친구는 그러면 내가 운전 안 해도 되는 동안 그동안 뭘 하고 싶어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뭐 어떤 점을 하고 싶어요? 차 안에서? 잘 수 있으면 자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오늘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는 네. 안전하게 네. 되었어요. 아, 네네. 고마워요. 안전하게 만들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네, 이제 혹시 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오늘 자율주행 차 평상시에 네. 들어보거나 본 적 있으세요? 네. 네. 봤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타본 거는 처음이에요. 오늘 타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자율주행 차 저 처음에 되게 위험할까 봐 그냥 엄마 아빠가 태워주시는 것만 타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타보니까 엄마 아빠가 태워주시는 것보다 그냥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냥 엄마 아빠랑 하는 걸 다를 게 없어서 네네. 자율주행이라도 차 빨리 그냥 일반 자동차처럼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네. 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진짜. 아, 네. 사실 질문한 그 지적한 것들이 되게 날카로웠어요. 왜 표지판 인식 못해요? 이런 것들. 평상시에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었었어요? 아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실 질문하는 거 보고 놀랐는데 오늘 타보니까 자율주행 어떤 거 같아요? 저희 시스템. 잘 만들었는데. 네네. 그 더 개선하거나 그러려면요. 네네. 이 아저씨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코너를 돌거나 네네. 아니면 그 잠깐 그 속도를 줄이거나 할 때 갑자기 속도가 멈춘 게 천천히 멈추게 되는데 네네. 브레이크를 너무 확 밟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친구 보고 브레이크 성능을 많이 제어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었잖아요. 네 하고 야들리야들. 제일 좋은 자리에서 세 개의 영상을 모두 봤는데 어떤 점이 가장 신기했어요? 자동으로 네. 컴퓨터 혼자서 사람이랑 차를 인식하는 거. 인식하고 또 혹시 그 아래 있는 맵 같은 것도 봤어요? 그 입체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네. 혹시 어머니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아들이 평소에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 자율주행 차라는 그 단어를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자율주행이 되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몰랐거든요. 네네.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차들 뭐 자율주행 기능이 된다 해도 뭐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그 아들이 아까 타면서 하는 말이 최근에 저희 동생이 그 차를 자율주행 기능되는 차를 샀어요. 네네. 근데 그것도 뭐 이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아들이 관심 있어 해서 같이 타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디테일하게 잘 되는 것 같아서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